캐릭터 작감 1장 캐릭 마약 베개 까였어. 좋아요. 이거예요. 자비스. 이제 저희가 네. 랩 체험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초보자들이 딱 처음 시작할 때 필요한 장비들 네. 뭐뭐 있는지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음악인들 사이에서 완전 처음에 시작하는 장비가 있는데 MXL990이라고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마이크가 꼭 있어야 되고 마이크 꼭 있어야 되죠. 네. 네. 그리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라고 이렇게 생긴 게 오디오 인터페이스인데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이제 네. 뭐냐 하면은 말 그대로 그냥 악기들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지금 보시면 스피커랑 네. 제가 안에 안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보면서 할 때 쓰는 마이크인데 네. 요거는 별로 안 해요. 10만 원 정도? 아. 네. 그 일단 마이크가 꼭 하나 있어야 되고 네. 오디오 아까 보여주신 인터페이스도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스피커도 있어야겠죠? 스피커는 솔직히 없어도 돼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이어폰으로 끄고 들으세요. 아. 스피커는 필요가 굳이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툴 사용하시는 네. 프로그램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이것도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맥을 쓰고 있다면 이제 로직 프로라고 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도 이거거든요. 로직 프로라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네. 이 로직 프로라는 프로그램은 유료인가요? 무료인가요? 유료입니다. 시퀀서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음악 프로그램들은 네네. 대부분 유료예요.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긴 한데 물론 무료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아, 네. 그거는 어떤 거가 있는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아는 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은 스튜디오 온 프라임이라고 있습니다. 아, 이거 예. 이거는 이제 무료 버전인 건데 좀 제한이 몇 개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티켓 해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쓰셔도 되고 또 하나 케이크워크라는 요 시퀀서도 있어요. 이게 무료인데 이건 아마 네. 제가 알기로 제한이 있게 없을 거예요. 아마 무료로 쓸 수 있는 시퀀서 중에 제일 유명한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프로그램까지 해서 한 4개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네, 초보자들이 시작할 수 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 아이패드 같은 데 연결을 해서 아이패드에 네. 게러지밴드라고 있어요. 게러지밴드요? 네, 게러지밴드라고 여기서 이 로직처럼 전문적인 녹음이나 이런 음악 작업 같은 거 안 되지만 간단히 이제 녹음하고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아, 이것도 무료인가요? 이거는 네, 이거 무료예요. 그러면 그 사과 브랜드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있네요. 그런 것도 있는데 네, 여기 보시면은 생각보다 인터페이스도 잘 돼 있고 저도 옛날에 이거 썼던 적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간단하게 녹음할 때 정말 좋더라고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연결한 단자가 따로 있어요. 네. 그거랑 따로 사서 이제 USB 마이크라고 이거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필요 없는 거예요. 안에 내장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싼 거 사가지고 아이패드 연결해서 녹음하고 그랬어요. 네. 그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작을 할 수 있는 네. 거네요. 방법은 충분히 있어요. 되지 않을까 해서 끝나지 않고 되겠지 하고 다 쳐다봐요. 이런 거 유튜브에 쳐가지고 이런 거 되나 되면은 이제 구매를 하고 연결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가사를 써오라는 숙제를 드렸었는데 혹시 써오셨나요? 저 쓰긴 썼는데 네. 쓰면서 너무 오그라들더라고요. 아,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오글거리는 거 너무 오그라들더라고요. 에이. 근데 원래 그게 맞는 거예요. 일단 네. 제가 보내드리긴 했는데 네. 한번 네 잠깐만요. 잘 썼나요? 일단은 보시면은 라임 되게 잘 맞추셨고 이게 근데 한 줄에만 이렇게 한 줄에 뒤에만 이렇게 라임을 맞추시는 분들이 네. 되게 많은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직업 체험 콜렉터 삶의 체험 현장터 이렇게 두 줄에 네 번의 라임을 맞추는 분들은 센스가 되게 있으시네요. 네. 역시 좋은 스승에 좋은 제자가 있기 마련이라고. 그렇죠. 하여튼 이래서 이렇게 보통 이게 한 마디고 네. 보통 이렇게 네 마디까지 쓰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 마디에서 총 네 줄이 한 마디인데 네. 한 줄이 지금 비는 건가요?
빈다기보다는 약간 이 부분은 좀 의도하신 거 아닌가요? 여기 이렇게 그럼 자비스 3일부터 하겠어 해서 떨리는데 한번 가보자고 해서 약간 좀 센스 있게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저도 모르게 센스를 발휘한 거예요. 네. 와 좋은데요 이거 되게 진짜 제가 자비스 채널을 이렇게 많이 봐서 아는데 캐릭터 작가 분이랑 이렇게 직업 체험 소개도 하셨고 로봇 공학자랑 이렇게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하신 본인이 이렇게 촬영본이라고 해요. 네 촬영하신 네. 이런 스토리들 이렇게 적어서 네. 이렇게 쓴 게 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제가 전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자신의 얘기를 이렇게 쓸 줄 아는 게 래퍼라고 했잖아요. 지금 래퍼로서 한 발을 디딘 거랑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MC 잡스네요. 예, 네, 맞습니다. 오케이. MC 잡스. MC 잡스. 좋습니다. 그럼 점수를 매긴다고 하면 한 100점 만점 중에 몇 점 정도 될까요? 저는 한 90점 주고 싶네요. 진짜요? 네. 오, 되게 일부러 방송이라고 후하게 주시는 거 아니실까요? 맞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지도 알 것 같고 되게 잘 쓰셨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네. 이제 음을 입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어떻게 음을 입히는 거예요? 아, 저는 약간 가사를 쓸 때 비트를 먼저 찾고 하거든요. 이제 아마 요 비트를 사용하셨을 거예요. 네. 예, 맞으시죠? 맞아요. 이것도 사야 되는 건가요? 사야 되긴 하는데 예외가 딱 하나 있어요. 이제 앞에 보시면은 프리폴 프로핏이라고 있는데 네. 이게 상업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뜻인데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걸 다운받아서 네. 음원으로 등재를 해도 돼요. 해도 되긴 하는데 출처는 남기는 식으로 그렇게 사용하라고 지금 이 비트메이커 분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딱히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 같은 거를 다운받는 방법은 이렇게 대부분 여기 이렇게 조회수 밑에 더보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런 비트메이커가 이 비트 사라고 한 사이트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돈 주고 팔기도 하는데 네. 이런 거 궁금하실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파는데 이렇게 공짜로 해도 되냐 네.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보통 이거 다운받게 되면 일단 한번 다운받아 볼게요. 네. 이렇게 이메일 적고 이렇게 이름 적으시면은 메일로 이렇게 네, 메일로 오게 됩니다. 확인해 보시면은 이렇게 와 있습니다. 이거를 다운받으면 돼요. 다운받으면은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보시면 이렇게 기타 나오시죠? 그럼 이렇게 돈 주고 사는 거랑 이거랑 무슨 차이인 거죠? 그 차이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 네. 보시면 이렇게 듣게 되면은 Hey Ross, sauce it up! Hey Ross, sauce it up! 라는 이게 뭐라면 시그니처 사운드예요. 이게 이분이 내가 만들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앞에 넣은 건데 돈 주고 사게 되면은 이 시그니처 사운드가 사라져요. 저희는 이제 이 무료 음원을 다운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지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장은 네. 저작권적인 지장은 없고 이제 퀄리티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자, 이걸 한번 불어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예. 자, 시작하겠습니다. 직업 체험 콜렉터 유튜브 자비스 삶의 체험 현장 더 그게 내 자비스 지금까지 체험들로 랩을 하겠어 오 떨리는데? 자 가보자고 캐릭터 작가 밀 이거 한번 모르겠어요 어렵다 이거 아니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살짝 실수를 했으면은 네. 여기 한 이쯤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준비됐습니까? 예 네 기대해 직업 체험 후! 직업이 차고 넘쳐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실 거죠? 자 그럼 전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아 좋은데요? 진짜요? 네 아니 진짜 빈말 하는 게 아니라 네. 진짜 잘하셨어요 진짜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로 하실 줄은 몰랐네요 약간 재능이 있으신데요 아 진짜요? 네.
아, 제가 네. 모션 그래퍼 때도 네. 재능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야식이 때도 네. 이게 다섯 봉 먹으면 먹방 네.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 아, 이 약간 이런 약간 직업 체험 하시다 보니까 완전 그냥 이 직업에 대한 그 이해도가 높아진 게 아닐까요? 아, 그럼요. 아니, 아, 아, 아. 이게 예, 지금 하신 게 간혹입니다. 간혹. 자, 이제 본 녹음에 들어갈 건데 네. 예, 잡스님은 지금 저 녹음실 안에 계십니다. 짠. 예, 지금 저랑 지금 다른 예, 방에 계신데 제가 잡스님이 이제 녹음하시는 걸 제가 서포트 해줄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직업 체험 콜렉터 유튜브 자비스 삶의 체험 현장터 그게 내 자비스 지금까지 체험들로 랩을 하겠어 어 떨리는데 자 한번 가보자고 좋습니다. 들어볼게요. 콜렉터 유튜브 자비스 삶의 체험 현장터 그게 내 자비스 지금까지 체험들로 랩을 하겠어 어 떨리는데 자 한번 가보자고 자 한번 가보자고 부분이 네. 조금 더 자 한번 가보자고 고 할 때 좀 음을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혹시 방정 맞게 해볼까요? 네 좀 방정 맞게 아, 좀 알겠습니다. 신난 노래니까 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그럼 오 떨리는 데부터 해도 될까요? 오 떨리는 데부터요? 네. 잠깐만요. 랩을 하겠어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갈게요. 네. 어 그게 내 자비스 지금까지 체험들로 랩을 하겠어 어 떨리는데 자 한번 가보자고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한번 이 한 줄씩 해볼까요? 네. 한 줄씩 아. 네, 그러니까 일단은 캐릭터 작가 밀장 캐릭 네. 마약백의 까이어스를부터 네. 까이어스 부분만 좀 신경 쓰면서 한번 네. 해볼게요. 준비되셨나요? 예. 네. 어 떨리는데 자 한번 가보자고 캐릭터 작가 밀장 캐릭 마약 백의 까이어스 어 좋아요 이거예요 직업이 차고 넘쳐 오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실 거죠? 자 그럼 전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이건 뭐 이건 뭐예요 뿅 이거 말고 그냥 네. 뿅 이렇게 뿅. 네. 알겠습니다. 네, 뿅만 다시 해볼게요. 네. 가볼게요. 네. 그럼 전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아, 그럼 이제 네. 이게 다 완성이 된 건가요? 네, 이제 녹음이 다 됐습니다. 네. 이거를 만약에 음원으로 내고 싶다, 아니면은 이제 사이트에 올리고 싶다 하면은 이제 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네. 믹싱이라고 오.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필요없는 소리들을 좀 걸러주고 소리를 좀 예쁘게 만들어주고 이 비트와 이렇게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작업이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해야 돼요. 아. 그리고 완성된 파일을 한번 들어볼게요. Hey Ross, sauce it up. 직업 체험 콜렉터 유튜브 자비스 삶의 체험 현장터 그게 내 자비스 지금까지 체험들로 랩을 하겠어 어 떨리는데 자 한번 가보자고 캐릭터 작가 밀장 캐릭 마약 백에 까여 로고 공학자 2,000만 원 런닝 맹금 메달 경찰 견훌 연방위 체험 나홀 로집 도둑 모션드 래퍼도 인정한 극강의 재능 또리야 시기도 인정할 나 최면 어벙 넌 몇 봉 먹어? 기대해 직업 체험 직업이 차고 넘쳐 오.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실 거죠? 자 그럼 전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이렇게 노래가 만들어졌습니다 와, 와. 네.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어, 저 마음에 들어요. 아, 정말요? 당장 받고 싶어요. 아, 정말요? 자랑하고 싶어요. 아, 보통 녹음실에 가서 비싼 마이크로 녹음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굳이 그것도 맞긴 한데
다 그렇진 않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녹음실을 붙박이장에서 만들어서 이제 녹음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걸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서 이제 음악 만들고 있고 실제로도 올라와 있는 노래도 많습니다. 오늘 점례님 덕분에 네. 이렇게 래퍼 편, 인터뷰랑 체험 편 저 진짜 재밌게 했거든요. 아, 네. 점례님은 어떠셨나요? 아, 네. 저도 진짜 재밌었고 네. 아, 누굴 가르쳐 보니까 되게 자부심도 느끼고 네. 되게 아, 또 이제 다른 누군가를 좀 가르쳐 보고 싶다 약간 아... 이런 기분도 들고 되게 새로운 뭔가를 좀 찾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혹시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DM을 준다면 네. 혹시 가르쳐 볼 의향도 있어요? 당연하죠. 연락 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예. Yeah. Yeah.